마이크. 지금 저기 베이스가 조금 저기 문제가 좀 있어서 베이스 좀 손 보고 바로 갈 건데 앞에서 이제 저희 락앤롤들이 너무 열정적인 무대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긴장이 돼요. 그래서 제가 긴장이 좀 풀어지려면 여러분들께서 큰 호응을 주시면 긴장이 풀어지고 저도 재밌는 공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시간을 좀 많이 벌어야 된다는데 잠깐만 좀 저기 하고 그러면 막간을 이용해서 오늘 저희 오믈락 밴드의 노래를 원래 지금 세 곡 지금 녹음을 하고 이번 이제 11월에 앨범이 나오는데 녹음한 노래 중에 오늘은 한 곡만 들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앨범을 만들면서 세 곡 다 다른 곡이거든요. 아예 하나는 정말 이제 락킹한 그런 곡이고 하나는 저는 이제 그 만화 OST 주제가 같은 그런 곡을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멜로디를 만들었던 거를 이제 저희 빅데드 밴드의 이제 정우영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새로 나왔는데 와 정말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애니메이션 OST 써도 되고요. 그 질풍가도보다도 사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한번 나중에 저희 앨범 나오면 들어봐 주시고 그리고 앨범 자랑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저희 이제 발라드 곡도 하나 있는데요. 발라드 곡은 지하의 술 한잔해요. 그리고 박명수 바다의 왕자 요 곡을 작곡하신 작곡가 이주호 선생님께서 저한테 곡을 하나 주셨어요. 발라드를.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렇게 세 곡이 앨범이 나오는데 저희가 12월 14일 날에 여기서 그 앨범 발매 기념 콘서트를 저희 밴드 빅데디와 함께 콘서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여기 계신 분들 다 오셔서 재밌는 공연도 봐주시고 저희 앨범 빅데디 앨범 나오는 거 축하도 해주시고요. 오시면 제 이름으로 술 드세요. 제가 술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이름인데 다 됐나요? 조명 때문에 조명 때문에. 자 다음 곡은 저희가 이렇게 클럽 공연도 하고 좀 행사들도 좀 많이 하는데 행사할 때 저희가 이제 자주 연주하는 곡입니다. 플라워의 애정 표현 들려드리겠습니다. 용기가 엄청나여서
감사합니다. 원래 그 이 노래를 제가 좀 교태를 부리면서 막 부르는데 이게 축제 같은 데 가면요 어머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세요 저를. 근데 그 소리가 있잖아요 약간 좀 얇고 이렇게 그 고음의 소리들이 많이 나는데 오늘은 어떻게 그냥 중저음의 소리가 이렇게 많이 나니까 뭐 적응이 안 되냐고 뭐 고추 농사가 풍년이 됐나 어째. 네 아무튼 호응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대망의 저희의 노래, 네, 저희의 노래 오마우 밴드의 노래를 들려드릴 건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세 곡 중에 좀 락킹한 노래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 이 자리에서 처음 연주를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좀 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일단은 한번 그 이 락킹한 곡을 한번 저 들려드릴 텐데 그 제가 가사를 생전 태어나서 처음 써봤어요. 근데 제가 쓰는 가사를 보니까 저는 알아서 금방 할게요. 왜?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밝은 무드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사도 보니까 이렇게 좀 희망적이고 그런 노래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좋아하고 존경하는 제 형님이 계신데 그 형님이 저한테 한번 물어보셨어요. 너는 음악을 왜 하냐?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제가 행복하고 제 행복을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싶어서 음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곡 그렇게 희망적인 신나는 노래로 한번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 원곡 녹음된 곡은요 이거보다 키가 하나가 더 높아요. 그래서 오늘은 도저히 제가 못 부른 것 같아가지고 한 키를 낮춰가지고 가져왔는데 12월 14일 날에 저희 앨범 발매할 때는 그냥 원곡 그대로 해서 이제 공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때는 조금 더 관리를 좀 잘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신나신가요? 별로 안 신나는 것 같은데 좀 더 신나게 한번 놀아볼까요? 저희 이제 딱 반 왔어요. 반 이제 반 넘어갑니다. It's my life.
마지막 곡 남겨놓고 있고, 예. 앵콜은 없습니다. 앵콜은 없고요. 와, 마지막 곡인데 정말 진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곡이에요. 이거 모르면 간첩인데, 우리나라에서 이거 모르면 간첩이에요. 다 아시는 곡이고, 크게 따라해 주시고, 크게 점프해 주세요. 저랑 같이 그러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물러가고요. 12월 14일날 7시 바로 이 자리 제주 최고의 메카 인디에서 저희 앨범 발매 콘서트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뜨거운 가을밤 아름다운 가을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대에게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2월 14일에 만나요.